소 깡패의 은퇴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뭐 소상기입니다. 해서 한 20년 동안 소 중계를 했는데 은퇴식 사회는 처음 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행동은 처음 볼 거예요. 자, 지금부터 요원한 챔피언 깡패 은퇴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레카도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큰 문제를 맞았으면 애국폐화의 이 행사를 이렇게 차분하게 하는 점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소였습니다. 이제는 이 경기장을 떠나야 할 소입니다. 우리 박성근 후보가 잘 키워왔고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소를 키워와서 이제는 이 소는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자기 갈피를 기다리는 깡패입니다. 여러분 차그나마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 멋지다. 사람이요, 사람이 행사가 못되면 깡패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 소가 얼마나 그래도 지금도 싸울 수 있다는 깡패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이쪽으로. 먼저 자, 우리 깡패의 프로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김해대 준우석, 2012년 신주대 우석, 2012년 오룡대회 사이 여러분들은 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읽을 맛이 납니다. 2012년 전업대회 준우석, 2012년 대구대회 준우석, 2012년 창원대회 우석, 2013년 대구대회 우석, 2013년 오룡대회 우석, 2013년 창원대회 3위, 2013년 전업대회 우석, 2013년 김해대 준우석, 2014년 김해대 우석, 2014년 진주대 우석, 2014년 보험대 우석, 2014년 창원대 우석. 조금 쉬었다 가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가겠습니다. 2015년 오름대 우석, 2015년 창경대 우석, 2015년 보험대 3위, 2016년 창원대 준우석, 2016년 어른대 우석. 다시 쉬겠습니다. 2016년 대구대 우석, 2016년 김해대 우석, 2017년 완주대 우석 4위, 2017년 김해대 준우석, 2018년 창릉대 4위로 대한민국 최고의 소로 나가는 합니다. 관중 여러분, 동물을 사랑하는 우리 우주 모든 분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을 했다고 꽃다발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전달한 셰프는 경기장으로 들어오셔서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이야 오기야 하고 키워왔던 카페는 이제 물장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당대회는 지금도 싸울 수 있다는 이런 힘을 가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람님인 대한소행결의 협회장인 김상규 회장님께서 공노패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경장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으로. 소는 못 받는다. 소는 못 받고 우리 박성근 우주께서 받겠습니다. 공노패 소 이름 깡패 우주 박성근. 소행기력의 깡패는 많은 감동과 소행기력에 대해 시양공이 인정되었고 은퇴식에 참하여 모든 우주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2년 10월 30일
사랑하는 대한민국 소 힘들게 해피나 김상규. 자, 오늘 신앙송 하신 분들 밑에서 한번 신앙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전국의 모든 우주인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소흰 겨루기를 사랑하는 전국의 많은 강남역 분들이 계시기에 또 역시 깡패가 이 자리에 있게 되고 저 역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깡패는 경기장을 떠나지만 여러분들 기억 속에 영원한 챔피언 깡패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먼 훗날 또 기억하게 되면은 제가 경기장에 한번 놀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인사를 했는데 소속은 네가 많이 안 기다 이가 평생을 고생 울고 있네. 정말 이 소를 위해 고생하신 우리 사모님의 인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요 파파이 할 때가 아니다. 깡패를 이렇게 보내러 가니까 마음이 막 불편한데 이제 가면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가는 날까지 제가 잘 보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깡패가 14살입니다. 14살. 사람으로 칠 것 같으면 한 70 정도 되는 나이인데 정말 지금까지 우리 민속 소흰 겨루기에 최선을 다해줘 우리 깡패에게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대응시간을 마치고 소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깡패가 돌아갈 때 이 경기장에서는 마지막 자리를 밟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한 번 더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생했다. 한때는요, 제가 이 소를 준비할 때 요놈한테 이길 소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깡패 정말 고생했습니다. 제가 위에 떨으시고 다음 세대는 더 멋진 소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들의 한 20년 동안 소상을 중개했는데